엑스박트입니다. 4월 15일 오전 4시 38분경에 일본 나가사키에 진도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0km 했고요. 지금 위치를 보면은 큐슈 이 구마모토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구마모토와 가까운데요. 지금 구마모토에 대지진이 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죠. 또 물론 처음에 주장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구마모토 대지진이 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좀 다른 지진학자분들도 지금 구마모토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구마모토 대지진을 예상했던 부분은 이 대만의 헝춘팔엔 이란에서 4월 7일부터 계속해가지고 하루에 네다섯 번씩 지진이 나면서 그 다음에 요나쿠니 그 다음에 이토만 그리고 그 나제 막 7~8번 나제 나제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 류쿠 아일랜드 그리고 도카라에서 막한 300분 가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특히 도카라 같은 경우는 기억나시죠? 며칠 전에 230번 하루 막 이틀 사이 230번 지진 나다가 4월 9일부터 저녁부터 도카라에서 시작돼 가지고 한 2~3일 만에 230번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진하면서 저는 예상하는 게 이제 그 인도네시아 저기 어디죠? 그 뉴질랜드 지스본 케르마덱제도 그 다음에 피지 바누아투 다음에 통가 뭐그 로열티 그 다음에 어디였죠? 파피아뉴기니 이쪽에서 지진 났어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지금 대지진의 어떠한 그런 루트와 비슷하다. 그러면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6.7 나면서 사망자 많이 발생하고 막그 영상 보셨죠? 굉장히 저도 영상을 올렸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6.7 강진. 그러면서 그또 항상 Y자를 고른다고 했는데 파피아뉴기니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근데 Y자를 계속 그렸어요. 인도네시아 그다음 필리핀 사랑가니에서 6점 그때 4, 5.4막 채면서 대만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대만 헝춘팔엔 이란에서 연합군이 낮에 뭐 거기 그 도카라 200몇번 하면서 지금 올라오니까 이 분위기는 구마모토 대지진 예전에 있었는데 그 지진이 또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또 어떻게 다른 지진학자분들도 지금 구마모토 얘기 계속 하시면서 지진의 예상을 경고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사키에 결국 오늘이 지진이 난 겁니다.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구마모토 현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바로 얼마 이렇게 보시면은 얼마 안 되죠.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오늘 예,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해야 되나? 일본 도쿄의 그 신주쿠에서 또그 지하 주차장에서 가스가 분출돼가지고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지금 중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일본에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지금 800년 만에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인 목성과 토성이 하나가 근접해서 하나가 되는 일이 2021, 20년 작년 2월, 여기 12월 21일 날 발표가 됐잖아요. 여기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그때 2021년에 큰 지진이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일본의 아오모리에서 큰 지진 6.5의 강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 동방박사님들이 별을 보고서 페르시아에서 그 어디죠? 예루살렘까지 오셔가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 예수님의 탄생을 아시고서 별을 보고 오셨지 않습니까? 별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일본의 상황은 최악이다. 하필 작년 12월 21일 목성과 토성이 하나가 되는 800년 만에 그 상황에서 왜 일본에서 큰전 세계 유일하게 일본에서 지진이 났느냐. 그리고 지금 2021년에 계속되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지진이 막 계속 나오고 지금 어느 나라가 지금 일본처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제가 지진 정말 지진 그 벌써 한지 얼마입니까, 제가. 없어요. 지금 일본뿐이래. 또 오늘 또이 신주쿠에서 발생한 이 사망 사건도 대지진이 전조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산화탄소 가스가 왜 갑자기 분출하냐 이거죠. 이건 분명히 뭔가 대지진 전조현상이다. 이런 일본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이 지구상에서 지금 사라질 수가 있어, 잘못하면은. 단순히 과거처럼 9.1?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큰일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국민을 생각하는 일본 정부에서 이거 뭐죠? 오염수를 후쿠시마 오염수를 고체화시켜 가지고 그냥 보관하고 있어야지. 그걸 키핑을 해야지 왜 바다에 버리려는 겁니까? 하늘이 노한 거예요. 제가 볼때 하늘이 일본을 도와주고 싶어도 미워서라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이럴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뭔가 하늘이 일본을 버리고 있는 게 확실하게 지금 지금 뭔가 그런 시그널이 오잖아요. 목성과 토성이 하나가 되는 날에 왜 하필 일본에서 대지진이 나겠어요? 계속되는 일본의 지진들. 오늘 발생한 이 신주쿠 사망 사건, 4명 사망하고 1명 중태령, 이산화탄소 가스가 왜 갑자기 분출 되겠어요? 이거 분명히 뭔가 대지진 전조현상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 버린다고 딱 발표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사건 터지잖아요. 이건 하늘의 진노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뭔가 대지진의 전조현상. 안타깝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